하루짜리라고 굳이 할 필요 없죠. 버추어캅 있지만 형 버추어캅도 있다. 버추어캅? 버추어캅 저분이 혼자서 미는 거 있어요. 버추어캅 해달라고. 버추어캅 근데 어렸을 때 많이 했었어. 어렸을 때 저희 어릴 때 버추어캅 2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하려면 용가같이해서 해야 되잖아. 오락실 가가지고. 그게 어렸을 때 많이는 한 것 같지만 결국에 Somebody help me 이거밖에 없고 그 뒤에 기억이 없어. 오락실 같은 데서 했을 때는 돈 내고 했었던 것 같은데 깨지를 못해가지고 계속 인질 싸가지고 깨지를 못해서 넘어가지 못해서 다들 첫 판이나 두 판만 갔을걸? 깬 사람이 없을 거야. 기억이 없는 거 보니까. 어렸을 때는 못 깬 게임이 엄청 많고. 아니 어렸을 때는 깬 게임이 없지. 어렸을 때는 롱맨도 못 깼으니까. 어렸을 때는 깰 수가 없어. 일단 시간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래서 깰 수가 없어. 오락실에 사는 건 돈이 부족하고 그래서 보글보글? 보글보글도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그거 몇 판 가면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 되게 어려움. 그거 엔딩 보려면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진짜 여기서 본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보통 우산이나 먹고 한 7, 80판 가다가 죽었지. 실제로는 본 사람이 없어. 그럼 내가 보여달라고? 어려워 은근히. 심지어 진엔딩 이런 것도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엔딩, 진엔딩 이렇게. 그 얘기해 주셨는데 둘째 형님이 둘째 형님이 자기 어렸을 때 깨가지고 알려주셨어. 엔딩이 어떻고 저쩌고. 아 그래서 와 일반인도 저렇게 잘 아는데 나는 게임 스트리머가 아니구나. 나 어렸을 때 깨는 게임이 엔딩 본 게임이 별로 없어 생각해보면 다 수박 겉핥기로 깬 게임이 하나도 없어. 어렸을 때 한 것 중에 엔딩까지 가보는 게임이 없었던 것 같아. 근성있게 할 그럴 여건도 안 되고 너무 어려워. 한번 막히면 그냥 끝이야.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던가 아예 할 줄 모르면 끝이야. 일단 한글이 아니었어. 한글이 아니어서 그냥 예측해서 해야 되고 일본어 길이로 예측해야 되고 공략이 없으면 깰 수가 없는 그런 데가 많잖아요. 나중에 물어서 건너서 듣는 경우가 있고 오락실 게임 같은 경우에는 공략이 서로 구전으로 전해지는데 그런 거 말고 콘솔 게임기 같은 경우에는 게임 잡지 사야 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게임 잡지 보면은 그 게임을 안 사죠. 게임 잡지로 뭐 눈으로만 다 깨니까 지금의 인터넷 방송은 좀 비슷한 느낌? 게임 잡지 보면은 기자가 하는 거 있어. 체험기 그거 막 무슨 만화처럼 이렇게 딱 그려놓거나 글로 딱 써놓음. 그럼 그거 대신 대리만족으로 딱 본 다음에 본인이 깬 것처럼 느껴집니다. 요즘에는 인방 보고 자기가 깬 줄 알잖아. 인방 보고 어디서 아 그 엔딩 봤는데 아 그 엔딩 그렇더라 좀 별로더라는데 너 해봤어? 그러니까 아니? 통화량 방송에서 봤어? 이렇게 되면 인방 보고 다른 방에서 봤어? 야 너 깼어? 그러니까 아니? 방송에서 봤어. 유튜브에서 봤어. 이렇게 되는 거지. 약간 옛날에는 잡지에서 봤어. 게임 잡지에서 보니까 공략 그렇게 나오더라. 이렇게 되거든. 약간 유튜브 에디션이 있거든. 옛날에는 잡지가 그런 좀 그런 걸 했었거든요. 요즘에는 잡지 없지만 아무튼 어렸을 때 깬 게임이 별로 없어요. 게임을 못하기도 했었던 것 같고 기억이 안 나네. 롱맨도 막 어렸을 때 롱맨은 써놔야 됐어. 이 번호가 있어요. 세이브가 태그에 건전지 없으면 안 되잖아. 옛날 거는 롱맨 코드 번호가 있어. 죽었을 때 코드 번호가 나와요. 그 코드 번호로 치어서 하면은 그 스테이지에 그 비슷한 아이템으로 됩니다. 세이브가 아니지 사실. 코드 번호로 맞춰서 캐릭터를 생성하는 거랑 마찬가지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슈퍼컴보이는 팩에 건전지가 있잖아요. 건전지 동그란 건전지 있어. 이거 동그란 건전지 뭐라 그러지? 시계 같은 데 들어가는 거? 큰 거 이게 있어야 세이브가 돼요. 안 그러면 팩에 무슨 세이브 기능이 있겠어. 게임기에 원래 세이브 기능이 없는데. 그래서 보통은 없기 때문에 롱맨 같은 경우에는 죽으면은 코드 번호가 나와요. 저 때는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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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숫자 나와 있고 이렇게 죽으면 이런 코드가 나와. 빨간색 동그라미 같은 게 있어. 그러면은 게임 할 때 이거대로 입력하면 그 스테이지에 똑같은 아이템을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아이템 몇 개 뭐 그런 거겠지. 어? 이렇게 줄 가 있는 무슨 이런 게 있었어. 그래서 이거 코드를 써놓거나 했어야 됐어. 죽으면은 세이브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가끔가다 비싼 게임 같은 경우에는 세이브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팩이라면 여기 안에 까보면은 건전지가 동그랗게 들어가 있어. 근데 그 팩도 오래돼가지고 세이브가 자꾸 날아가. 세이브가 날아가. 아니면은 여기가 빠져있어. 막 건전지가 빠져있단 말이야. 그럼 이게 꾹 눌러야 돼. 그러니까 RPG 같은 거 하면은 세이브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키면은 켜낭해야 돼. 건전지가 없으니까 키면은 켜낭을 해야 됩니다. 그냥 끝까지 해야 돼요. 강제 켜낭해야 돼.
옛날에 드래곤볼인가 뭔가 그렇게 하다가 중간에 못 깼던 걸로 기억나는데. 강제 켜나 하던가 잡지 봐야지만 엔딩을 볼 수 있고. 무서운 시절이지. 그 시절에는 약한 잔 남을 수록. 심지어 한글이 아닌 일본어인데 일본어를 모르니까 그림으로 일본어를 배우는 거죠. 거기서 더 나가면 이제 일본어 전공하는 내 친구가 있었고, 막 미연식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선택지 같은 게 있는 거 있잖아. 그러면은 그냥 머릿속에서 스토리 만들어내가지고 억지로 그냥 선택해서 함. 선택해서 뭐 그런 거 있잖아. 뭔가 길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건 거 같은데 뭐 이렇게 그렇게 해야 돼. 선택지 같은 건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은 뭐 한글도 나오고 그냥 사실 번역기가 돌리고 싶으면 돌릴 수 있거든. 화면 번역기 편하게 게임하던 때지. 위쳐가 더빙으로 나온 시대인데, 지금 만약에 옛날 같았으면 위쳐 하는데 더빙은 돼 있는데 영어로 나오고 자막도 영어일 듯. 그래가지고 대사집 펴놓고 할 듯. 대사집을 따로 팔았어. 유명한 게임들은 공략집 말고 대사집이 따로 있음. 안 파는 거는 커뮤니티 같은 데서 누가 저기 프린트 해가지고 막 찝어가지고 팔기도 함. 싸제로 파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면은 달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공유해가지고 프린트해서 대사집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게임 안에 대사집 있는 경우도 있었어. 게임 안에 대사집이 있어서 게임할 때 보면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니면 잡지에서 하던가, 잡지에서 대신 공략해줘서 그거 보던가. 그래서 그 고수 일본어 할 줄 아는 사람이나 영어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대신했지. 순수의 시대라고. 불편한 시대지. 지금은 내가 왜 고마운지 알아요? 구글 번역기 나오면 번역이 너무 이상하다고 애들이 막 까잖아. 난 이거조차 감사해. 옛날에 일본어 몰라서 이게 문양 보고 이게 막 하고 그랬는데 이거 난 이거조차 감사해. 근데 나도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건 좀 그렇더라. 일본어 한글 패치도 5년 전에는 잘 안 나왔어요. 심지어 스팀 게임에서도 한글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좀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 언제부턴가 스팀에서 사람들이 많이 사서 그런지. 그래서 한글이면 무조건 하던 때가 있었어. 그냥 재미있든 없든 스팀에 한글 게임이 나왔어. 무조건 했었어 옛날엔. 근데 요즘에는 한글이라도 굳이 안 하죠. 보고 재밌을 것 같은 것만 하지. 그 정도야. 좋은 시대가 됐어. 배불렀다고? 그치, 배불렀지.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이 바뀐 건. 배가 진짜 불렀어 그때보다. 그때 생각하면 지금 뭐? 위쳐 DLC 채팅창이 무서워서 스포 당할까봐 못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감사하다고 할걸 그때면? 아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예니퍼가 뭐래요? 예니퍼 이거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막 이러면서 몰라가지고. 근데 지금은 한글로 더빙 다 나오는데 다 나오는 얘기를 미리 얘기하고 있어 채팅창에. 열 받겠어 안 받겠어? 세상이 바뀌었어. 알아서 다 나오는데 더빙으로지. 내 친구가 한 명이 게임하다가 일본어 공부해가지고 그걸로 먹고 살잖아 요즘에. 게임으로 배우고 회사도 입사하고. 게임 많이 하면 일본어가 자연스럽게 해드린 경우가 있어요. 지금도 리스닝 되시는 분들은 많을 거예요. 일본어 애니메이션 같은 거 많이 보시는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리스닝이 되시는 경우는 있어요. 쓰지는 못해도, 말하거나 쓰지는 못해도 리스닝이 좀 많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서 좀만 공부하면 이득 볼 수 있지. 에 혼도? 그런 거지. 나 영어나 좀 배워야 되는데.